탕정의 프리미엄, 푸르지오로 또 한 번. 먼저 보여드릴 곳은 탕정 푸르지오 리버파크 59A타입 유닛입니다. 이곳은 전체 1626세대 중 267세대가 일반 분양되며 침실 3개와 욕실 2개, 거실과 주방으로 구성된 4베이 판상형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딱이다! 59제곱미터면 신혼부부가 살기에 딱 좋은 것 같은데. 아, 그렇죠. 저도 저희 색시랑 아직 신혼처럼 살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신혼 애송이들이 이 내부를 엄청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신혼 애송이들, 지금부터 잘 보고 따라오라고. 가보시죠. 이야, 생각보다 현관이 정말 넓은데요. 그렇죠. 인테리어가 화사해서 그런지 답답함이 전혀 없습니다. 현관에는 실내 인테리어의 필수 옵션인 현관 중문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옵션을 선택하시면 3연동 슬라이딩 도어에 자동 중문이 설치돼서 네. 프라이버시 보호는 물론 품격 있는 인테리어 효과까지 연출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야, 살다 보면 중문은 필수인데. 그렇죠. 야, 저는 자동 중문은 또 처음 본다. 네. 퇴근하고 혼자 쓸쓸하게 딱 들어왔는데 중문이 그래도 자동으로 싹 열려주면 내가 뭔가 집주인으로 되게 대접받는 느낌 들 것 같아. 반겨주는 것 같고 그래요. 그리고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 무광 고급스러운 신발장. 네. 이거 뭐예요? 금고야 뭐야? 아, 굉장히 호텔 같은 고급스러움 느껴지시죠? 네. 내부까지 굉장히 럭셔리한 모습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현관은 현관 특화 옵션이 적용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 옵션을 선택하시면 신발장에는 은은한 간접 조명의 디자인 선반과 신발 살균기가 설치되는 특화 신발장으로 꾸며지고요. 맞은편은 기본 도배 마감에서 가구 판넬 마감으로 업그레이드가 되거든요. 이 부분도 정말 고급스럽죠. 또 현관 특화 옵션을 선택하시면 현관 바로 측면에는 복도 수납장까지 함께 제공이 됩니다. 옵션 하나로 신발장, 마감, 네. 그리고 복도 수납장까지, 이거 뭐 다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입구가 벌써 약간 갤러리 느낌이 나고 있어. 너무 떨립니다, 저. 네, 입구가 떨렸으니까 저희는 네. 이제 실내로 들어가서 더욱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가시죠. 좋습니다. 네, 여보, 나왔어! 현관 바로 옆으로는 욕실 1이 있습니다. 욕실 1의 내부는 깔끔한 타일로 마감이 돼서 쾌적하고 청결한 공간으로 만나보실 수 있어요. 저는 일단 이 욕조가 너무 커서 마음에 쏙 듭니다. 그렇죠. 왜 하루 마무리 지을 때 욕조에 문 푹 담그고 이렇게 피로를 풀면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환경까지 쾌적하니까 딱이네. 네, 쾌적한 공간에서 욕조 필수입니다. 그리고 또 욕실에는 욕실 특화 옵션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옵션을 선택하시면 욕실의 벽은 대형 외산 타일로 변경이 되고요. 욕조 측면 타일 마감과 함께 도기와 수전은 고급스러운 외산 제품으로 설치가 됩니다. 또 천장에는 바디드라이, 온풍, 건조 기능이 특화된 욕실 복합 환풍기도 옵션으로 선택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욕조 하부를 제외한 바닥에는 바닥 난방 시스템이 적용돼서 언제나 아늑한 공간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잘못된 거예요? 저 오늘 왜 다 처음 보는 것들이죠? 이 친구 뭐예요, 여러분? 욕실 1만 보셨는데도 이렇게 좋다는 건 아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욕실 2를 나오면 바로 옆으로 침실 2와 침실 3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역시 공간 맛집 푸르지오. 네? 야, 뭔가 여기도 공간이 넉넉해서 아이들이나 손님들 방으로 딱인 것 같아요. 거기다가 창문까지 큼지막하니까 뭔가 체감도 엄청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환기에도 우수하죠. 이 두 침실은 서재나 홈오피스로 꾸며보셔도 좋고요. 자녀방으로 활용하실 경우 침실 3에는 옵션을 통해서 붙박이장도 더해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주방을 한번 볼 텐데요. 여기는 기역자 주방이에요. 확실히 기역자 구조가 공간 낭비도 없고 수납도 잘 돼가지고 정말 좋더라고요. 혼날 때도 도망가기 편하고. 제가 주방에서 진짜 많이 혼나거든요. 오빠! 미안해. 하고 빠져나요. 아무래도 주방이 주부의 공간이라서 또 그런 것 같은데 와, 이제 먼저 소개까지 너무나 잘 아십니다. 제가 좀 더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또 거실창과 마주보는 주방창이 있어서 시원한 맛통풍을 누려보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주방에는 공간의 품격을 더할 다양한 옵션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 럭셔리한 주방 인테리어를 위한 주방 특화 옵션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아일랜드를 포함한 특화형 주방이 설치되고요. 여기에 주방 벽, 상판 마감도 엔지니어드 스톤으로 업그레이드 됩니다. 또 외산 수정과 함께 상부장 하부 조명이 설치가 되고 천장의 기본 조명은 특화 조명으로 변경이 됩니다. 야, 근데 아까 신발장에서부터 느꼈는데 확실히 이 조명 하나가 실내 분위기를 확 바꿔주잖아요. 저라면 이 옵션 무조건 갑니다. 아, 역시 포인트들을 잘 캐치하는 것 같습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다양한 빌트인 가전 옵션 또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방 냉장고장 옵션을 선택하시면 냉장과 냉동, 김치냉장고를 한 번에 만나볼 수 있는 오브제 컬렉션 냉장고 패키지가 설치되고요. 미선택 시 냉장고 상부장과 키 큰 장이 기본으로 제공이 됩니다. 아니, 이거는 가야지. 네, 맞아요. 배송이들, 너희는 몸만 와, 그냥. 너무 신기하잖아요. 눌렀는데, 어머, 세상에나. 눌렀는데, 어머나, 나 이런 거 너무 좋아. 이거 난 너무 좋은 것 같아. 우리 집은 돌리면 떡떡떡떡떡 팍 하고 불 붙는 건데 아, 너무 정갈해서 좋아. 이런 쿡탑도 저희가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거죠? 네, 가능합니다. 기본 3구 가스 쿡탑으로 제공되는 쿡탑은 인덕션 2구와 가스 1구 혹은 인덕션 3구로 옵션을 선택하실 수 있고요. 전기오븐과 식기세척기는 일반형과 고급형 두 가지 옵션으로 준비되어 있어서 필요하신 사양에 따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으로는 세탁기와 건조기를 두실 수 있는 발코니가 있습니다. 이어서 거실로 가보실게요. 네. 비디한번 빨리 따라와요. 짠! 이곳은 온 가족의 휴식 공간인 거실입니다. 야, 역시 푸르지오 공간 맛집입니다. 59제곱미터 타입이 이렇게 거실이 넓었나요? 주방까지 막힘없이 딱 트여 있어서 그런지 공간이 훨씬 더 넓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혹시 오늘 프로지오의 공간감에 반하고 가시는 것 같은데요. 특히 시원하게 개방되는 거실창까지 더해져서 훨씬 넓어 보이는 것 같아요. 인테리어도 살펴보겠습니다. 거실을 포함한 전실의 벽과 바닥은 기본 실크 벽지와 강마루로 시공이 되는데요. 옵션을 더하시면 전실 흡착 벽지와 광폭 강마루로 마감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흡착 벽지? 네. 저 너무 좋아합니다. 벽지가 벽에서 나오는 유해물질을 딱 흡착해서 제거해 주잖아요. 그렇죠. 나이가 있는 집에서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아트월 너무 고급스럽지 않나요? 네, 이 대형 아트월 굉장히 고급스럽죠. 이 아트월도 기본 사이즈에서 옵션을 통해 이렇게 큼직한 대형 아트월로 변경이 됩니다. 더불어 천장에 깔끔하게 매립되는 시스템 에어컨과 시스템 청정환기도 옵션으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두 가지 옵션 모두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거실과 침실 혹은 거실과 모든 침실 두 가지 안으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뭔가 이런 옵션은 입주할 때 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뭔가 뒤늦게 설치하려면 가구도 빼야 되고 또 아내한테 혼나야 되고 먼지도 날리고 배선 작업도 새로 해야 되는데 애송이들 잘 들어. 그거 형이 다 겪어봤어. 일단은 들어올 때 하는 게 딱이다. 저도 잘 들어야겠네요. 정말 경험에서 우러나오시는 말씀인 만큼 여러분 꼭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재우 씨, 이 세련된 조명 보이시나요? 그러니까요. 저도 아까 들어오면서 네? 뭔가 과하지 않으면서 집안 분위기가 너무 럭셔리해서 이거 뭐지 했는데 이 조명덕이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바로 조명의 힘이죠. 조명 특화 옵션을 통해 더해지는 특화 조명인데요. 옵션을 선택하시면 고급형 스마트 스위치와 함께 거실에는 라인 간접 등이 그리고 침실에는 은은한 분위기를 선사할 엣지 등이 설치됩니다. 가끔 그 안에도 조명발이 필요하지만 이런 집도 사실 조명발이 필요하거든요. 네. 고급 마감재에 이런 조명까지 더해지니까 저희가 보기엔 훨씬 예쁜 것 같습니다. 너무 거기다가 예뻐요. 빠! 요거 월패드죠? 맞습니다. 월패드를 또 캐치를 하셨는데요. 거실 벽면에는 스마트 월패드가 기본으로 제공이 됩니다. 월패드를 이용하시면 실내의 조명과 난방 제어, 쿡탑의 열원 차단은 물론 엘리베이터 호출 등 다양한 기능을 편리하게 컨트롤하실 수 있고요. 주요 기능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도 제어가 가능합니다. 여기 진짜 예쁘네요. 역시 침실이
침실 다워야. 침실이지 제 옛날 유행어입니다. 아, 저 기억나요. 뭔가 되게 아늑하고 네. 확실히 침실 느낌이 탁 나는 게 너무 좋습니다. 이 침실 보시고 좀 마음에 드신 것 같은데요. 침실이라는 대형 사이즈의 침대도 여유롭게 배치를 하실 수 있고요. 또 옆으로는 빨래 건조 공간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발코니가 제공이 됩니다. 확실히 이 조명 옵션까지 더해지니까 뭔가 아늑해지고 근데 제 느낌에는 뭔가 이 뒤쪽에 히든 공간이 또 있는 것 같아요. 네, 바로 59 A타입의 침실 1에는 깜짝 놀랄 공간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네. 문을 열면 짠! 와! 대박! 너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침실 1에는 드레스룸 특허 옵션을 더해보실 수 있는데요. 옵션을 더하시면 포켓 도어와 함께 내부에는 럭셔리한 디자인의 시스템 선반 그리고 천정형 제습기가 설치돼서 여유롭고 쾌적한 의류 보관과 관리를 도와드립니다. 59 A타입 침실에 이렇게 근사한 드레스룸 느껴지시나요? 저는 사실 59 타입 이 정도까지 드레스룸은 기대 안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 뭐 거의 명품 매장 먼저 퇴근하세요. 저 쇼핑 다 하다 왔어요. 이거 좀 가야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저희 바로 옆 욕실 2도 마저 보고 가시겠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이야! 여기는 샤워 부스가 있네요. 네, 그렇죠. 저는 은근히 이게 마음에 들어요. 샤워 부스 없는 집 많은데. 아, 행복해. 행복해 보이세요. 맞아요. 이렇게 샤워하면 청소할 걱정도 없고 그렇죠. 습기 걱정도 안 해서 너무 좋고 그런 부분들을 프로지오가 또 세심하게 신경을 썼습니다. 샤워 부스를 제외한 바닥에는 난방 시스템이 적용되고요. 만약 욕실 특화 옵션을 적용하시면 벽은 외산 대형 타일로 변경되고 외산 비대일체형 양변기 그리고 고급스러운 색감의 외산 도기와 수전 욕실 액세서리 역시 고급형으로 변경돼서 더욱 럭셔리한 공간으로 꾸며집니다. 지금까지 탕정 프로지오 리버파크 59 A타입 유니트 함께 보셨습니다. 재우 씨는 좀 어떠셨나요? 야, 59제곱미터의 공간이 이렇게 넓게 느껴진다고요? 여러분! 들리세요? 야, 역시 공간 맛집 프로지오. 확실히 뭔가 이 프로지오만의 주거 노하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프로지오의 명성이 그냥 쌓인 게 아니거든요. 그걸 또 느끼셨네요. 그럼 저희는 이만 인사드려보겠습니다. 탕정 프로지오 리버파크 59 A타입에 대한 더욱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들리죠?